안녕하세요. 에버노트 절대강자 한찬성입니다. 오늘은 팀 뷰어를 통해서 원격 강의를 하거나 원격 강의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팀 뷰어 검색하시고요. 밑에 보면 팀 뷰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팀 뷰어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녹색 버튼을 누르셔서 실행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동의 및 종료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이나 상업용을 누르시면 안됩니다. 예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 설치가 되면 밑에 화면이 뜨는데요. 자, 이게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의 화면입니다. 뷰어의 아이디, 여기 번호를 상대방한테 불러주어서 그 사람이 제 컴퓨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제 컴퓨터에 원격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컴퓨터로 원격 조정을 하길 원하는 경우 상대방의 뷰어의 아이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입력하셔서 파트너 연결을 눌러주시면 거기서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화면이 뜹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눌러주면 바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거리가 멀리 있거나 시간이 안 맞아서 만나기 힘드신 분들에게 원격 강좌를 통해서 강의를 듣거나 강의를 하고 싶을 때에는 팀뷰어를 통해서 강의를 하면은 참으로 유용하고 좋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이 무료 화상통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는 무료로 이렇게 화상통화를 하시면서 컴퓨터로는 원격 강좌를 하시면 참으로 좋습니다. 팀뷰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